부모님 주말 사이에 전원이 관련해서 많이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요. 전원이에서 지금 세 가지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안이 조금 여야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들으시는지 궁금하고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? 오늘 이제 전원위원회 첫날입니다. 그래서 뭐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어떤 안이 그 좋다 나쁘다 이런 그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오늘 의원님도 자유롭게 토론하실 겁니다. 그 토론을 통해서 또 어느 안이 더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제가 오늘 전원위원회 끝나고 나면은 평가회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전원위의 상황과 관련된 우리 당의 그 입장 또 내일 전원위원회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습니다. 예.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13일 본회의에 양곡법 다스 대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4월 인지부터 현안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화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예정이신가요? 뭐 박홍근 그 대표하고는 제가 뭐 원내 수석 보대표로 협상을 재선 의원 때 같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서로 신뢰가 있고 또 되게 합리적인 그런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. CIA 도청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관련 상임위 개최 요청한 걸로 아는데 혹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좀 합의해서 열 생각 있으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우선은 뭐 사실관계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. 진상을 그게 이제 확인을 빨리 해서 그 사실관계를 국민들께 알리는 게 먼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그 상황을 보고 국회 차원에서 뭐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인지 그건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.